가봐. 바로 무시무시한 만원의 집. 문이 열려 있을까? 문이 닫혀 있을까? 열려 있을까? 문이 닫혀 있을까? 자, 바로 제발 문이 열려. 닫혀 있네. 다행이다. 왜? 열려 있었으면 어 다솜이 잡아먹으러 왔을 거 아니야. 아니 경비하러 왔대. 아 경비 아저씨 잡아가지. 맞아 다솜아, 우리 어제 사람이 쓰러졌을 땐 어떻게 해야 했지? 이렇게 들으려고 이렇게 손을 들어봐. 이렇게 그걸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 네 어떻게 일어날 때까지? 어 그게 뭐야? 심폐소생술. 하나 둘 셋 넷 해봐. 아 그리고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119에 전화해야 돼. 맞아. 사람 전화해서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해야지. 나 전화 못하잖아. 사람 옆에 있는 어른한테 말해줘야지.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이렇게. 그럼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그 어른이 전화를 하지. 그런데 나 집에 혼자 가기 무서우다나. 어 집에 혼자 안 가고 아빠랑 같이 가지. 그런데 나중에 유치원 졸업하고 다솜이 초등학생 되면 그때는 다솜이가 혼자서 학교 갔다가 끝나고 혼자서 집에 오는 거야. 무서워. 근데 이제 연습하면 할 수 있어. 지금 언니 오빠들 초등학생 된 언니 오빠들은 다 그렇게 해. 초등학교 언니 오빠들 많아? 많지. 엄청 많지. 나 혼자 초등학교 언니 오빠들은 나쁜 사람도 물리칠도 있다? 아니 나쁜 사람을 물리치기에는 아직 어려. 대신에 나쁜 사람을 안 따라갈 수 있지. 왜? 나쁜 사람이 우리 같이 갈까 하면 싫어요! 이렇게 하면서 안 따라가지. 그럼 나쁜 사람이 어떻게 해? 그냥 가지. 왜 가? 데려가려고 하지 말고? 데려가려고 하는데도 이제 초등학생은 키가 크고 힘이 좀 세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데려갈 수가 없어. 다솜아, 무슨 생각해? 무슨 생각하는 거야? 나무에 올라가지 하는 생각. 어이? 나무에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 원숭이처럼? 원숭이처럼. 그럼 나무 위에는 어떤 맛있는 과일이 있을까? 남자 출발. 다솜아 잘 다녀와. 가자 우리도. 내려와. 친구 있나 보다. 저거 친구가 가보자. 뭐? 아차 오늘 하루랑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하루가 같이 놀자고 했는데 좋아했대. 아 같이 놀자고 하니까 하루도 좋아하고 다솜이랑 하루가 아기 무당벌 찾았어. 아기 무당벌을? 어 우와 조그맣겠네. 그리고 애벌레도 찾았어. 우와 그런데 하루가 애벌레 떨어뜨려서 그래서 안 보였대. 하루가 벌레를 잘 찾는구나. 응 현단단이 찾았어, 선생님. 아, 선생님도 찾았어? 응. 현단님이 찾은 거야. 아. 다솜이 더워가지고 체육복 벗었구나. 응. 오늘 저기 놀이터에서 논 거야? 응.
이거 어디 갔지? 뭐? 그러니까 가방 안에 넣어놨다는데? 가방? 응. 가방. 다솜이 아웃백에 가면은 뭐뭐 먹을 거야? 뭐뭐 먹을지? 우리 아웃백 가면 뭐 먹지? 항상? 처음에 뭐부터 먹어? 빵, 빵. 빵. 빵 어디다 찍어 먹지? 아웃백. 아니, 어디다 찍어 먹어? 무슨 소스? 치크토토.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먹지? 고기 나오고. 볶음밥. 볶음밥 나오고. 매운. 또 좋아하는 거. 매운 거. 에? 매운 거 말고. 감자튀김. 감자튀김. 맛있겠다. 나 주스도 먹고 싶어. 맞아. 다솜이 망고 주스 좋아하지. 망고 주스. 망고는 너무 쪼잖아. 안 써. 다솜이가 항상 먹는 게 망고 주스야. 달달한 거. 너무 더워. 에어컨 틀어줄게. 시원하게. 안 좀 해도 불편해. 안 돼. 불편해도 풀면 안 돼. 다솜이 잘 알잖아. 안 좀 해도 풀면 어떻게 돼? 불편해서 풀면 어떻게 돼? 아우, 너무 더워요. 좀만 늘려줄게. 잡아봐, 이거 잡아봐. 잡아. 딱 잡고 있어. 됐다, 늘렸다. 놔봐. 됐다. 아, 이건 어떡해. 어쩔 수 없어. 그럼 너 완전히 너 타고 나면은 머리 다쳐. 내누님이 다쳐. 내누님 왜 다쳐? 타고 나면 쾅 부딪혀서 머리 다치지. 안전벨트 안 했으니까 충격이 더 심해져서. 피나? 피도 나지. 그때 어? 헬멧 안 써가지고 어? 머리 다친 봉구 이야기 기억 안 나? 아니, 아빠도 나야? 아빠도. 어? 봉구 이야기 기억 안 나? 아, 누나라고. 난 아빠야. 그러면 다솜이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대답해주면 되지. 기억 안 나? 하면은 까마귀가 까악 하는 거지.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까악 까악. 안 되겠군. 이 아빠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줘야겠군. 옛날 옛날에 안전벨트를 안 메고 있던 동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가 쿵 하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자 봉구가 머리를 쿵 하고 부딪혔지 뭐예요. 처음에는 머리야 큰일 날 뻔했네 라고 했지만 머리 안쪽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누님이 피 속에 잠겼어요. 그래서 봉구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죠. 안전벨트를 풀어서 봉구가 다친 거야? 그렇지. 조심해야지. 안전벨트를 풀었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머리가 다칠 수 있단다. 그래서 안전벨트가 다친 거야? 맞아. 안전벨트는 꼭 해야 돼. 알겠지? 왜 안 벨트래? 자, 이 아빠의 안전벨트 딱지를 줄까? 우리 한번 노래 불러볼까?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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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 퉁퉁 궁금한 이야기 나와라 빵빵 빵빵. 자, 여기 있어. 짜잔. 와, 야지.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아빠 잘하지 이야기. 아도미는 왜 아침마다 계속 잠이 올까요? 궁금해. 알려줄 수 있어? 호기심 이야기. 빵. 궁금한 이야기 나와라. 호기심 닭지 나와라. 빵빵. 빵빵. 안녕. 안녕. 넌 누구니? 나. 백혈구. 백혈구구나. 그런데 최근에 도미니가 밥을 잘 먹고 늦잠을 잤는데 내가 건강해져서 약을 먹어서 졸린 거야. 아, 약을 먹어서 아침마다 더
더 졸렸던 거구나. 우리가 세균을 물리쳤다. 아, 그래서 지쳐가지고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세균을 물리칠 때마다 흰다도미라는 얘가 밥을 잘 먹어서 우리가 더 힘들어진 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는 우리한테는 여자도 있지만 여자들이 더 많아. 그래서 여자들이랑 같이 싸우지. 그렇구나. 그런데 신다솜이랄까 밥을 안 먹고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이기지 않고 세균들이 이겨. 아, 밥을 안 먹어서 힘이 없고 그러면 세균들이 더 힘이 세지는구나. 그럼 토도 해. 토도 하고 또 그리고 설사도 하고 병원가도 해야 돼. 병원 가서 어떤 걸 해? 바로 주사. 아이고, 주사도 맞아야 되는구나. 코. 코도 빼고? 응. 또? 그리고 바로 더 위험한 거. 더 이렇게 내려야게 귀. 아, 귀 속에도 병이 생겨서 귀를 막 뭐야 치료해야 되는구나. 응. 그러려면은 더 열심히 살고. 뒤에 소독도 뿌려야 돼. 어머나, 소독까지 해야 돼? 다솜이는 다미가 사랑하고 이쁘면서도 왜 가끔씩 다미랑 싸우는 거야? 궁금해. 궁금해. 나와라. 빵빵. 넌 누구니? 나? 난 비타민 D야. 비타민 D구나. 아니, 난 뼈랑 뼈. 뼈? 어, 우린 뼈를 만드는데 아직 다미는 아직 끝나기는 열심히 약해도 바로 언니가 미루면 안난하게 뼈가 부러질 때도 있다. 맞아.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아, 그래. 그렇지. 그런데 아주 위험한 게 있어. 뭐? 어? 봐봐, 바로 다미를 깐날하게 미루지 않기, 깐날하게 던지지 않기, 깐날하게 미루지 않기, 깐날하게 더리가 하지 말기, 깐날하게 애기 장난감 뺏지 말게, 깐날하게 죽이지 마라. 그리고 위험하지. 이게 그래서 말려고 하는 거야. 비타민 D도 있다. 비타민 D랑 뼈랑 같이 나왔어. 그렇구나. 그런데 난 비타민 D랑 뼈를 만들어. 비타민 D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구나. 맞아. 엄마 왜 저러고요? 네. 엄마 해. 엄마 불러봐. 엄마. 빨리 내리자. 내리자. 친구들 많으네. 엄마, 다리도 왜 코키? 다리도 왜 코키? 엄마, 여기가 어디야? 어린이집. 어린이집 안녕. 안녕. 그리고 다음에 뭐가 나오지? 마녀. 문이 열려 있을 것 같아. 나 문이 닫혀 있을 것 같아. 나 아빠 열려 있을 것 같아. 아빠 열려 있을 것 같아. 무서워. 열려 있으면 어떡하지? 아빠 어떡해. 나는 열려 있을 것 같아. 자, 보자. 아, 닫혀 있네. 다행히 닫혀 있네. 사람 타 있지 않아? 버스 안에 사람 있어 없어? 있다. 뭐 하고 있어?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다. 어잉? 핸드폰 보고 있네. 핸드폰 보고 있네. 왜 핸드폰 보고 있지 다들? 그러게. 왜 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야? 유치원 가서 열심히 유치원 가서 열심히 연습하고 그런가 봐. 그런가? 어떤 거 연습하는 거야? 춤 연습? 춤 연습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몰라. 재미도 재미없어서 매일 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다솜이는 아직
7살 언니가 아니라서 보면 안 돼. 나 지금 짱구 재미없어서 그냥 안 보고 있는데 매일마다. 응, 포켓몬스터는? 포켓몬스터도 매일마다 안 보고 있어. 호기심 딱지는? 호기심 딱지는 보지. 다솜이 약속 지켜야 돼. 호기심 딱지는 봐도 된다. 나 지금 다 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보지 마. 잠깐. 에? 아니 호기심 딱지. 이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 호기심 딱지. 호기심 딱지는 봐도 돼. 도착. 잘 다녀와. 응. 사랑해. 아빠 얼마큼 사랑해? 겨우 아빠처럼 이만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엄마. 우와, 알겠어. 더 이만큼. 우와, 고마워. 재밌는 일 있었어? 뭐? 어떤 일 있었어? 엄마를 줄 거야, 비밀. 오, 아빠 오늘 뽀로로 전화 깐 그냥 가지고 가야겠다. 아니, 말해줄 거야? 왜 아빠도 곧 엄마 시시해. 아니, 아빠 다솜이 재밌는 일 듣고 싶어서 그랬지. 나 말해주기 힘들다고. 아, 힘들어? 알겠어. 목소리 안 하고 싶어. 아, 말 안 하고 싶어? 피곤해? 응. 알겠어, 그럼 쉬어. 아, 안전벨트 불편해. 안전벨트 불편해. 그럼 또 머리 다치려고? 몽구 이야기 생각하지 않아. 몽구 이야기 또 돌려줘. 네? 무슨 이야기? 몽구 이야기. 봉구. 봉구 이야기. 나는 안전벨트 딱지야. 안녕? 너 안전벨트 불편하다고 안전벨트 풀었다가 머리 쿵 하고 다친 봉구 이야기 몰라? 알아? 알지? 왜 몰라? 까! 맨날 몰라?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옛날에 봉구가 자동차를 타고 멀리 가고 있었어. 근데 봉구가 자꾸 안전벨트가 불편하다고 짜증을 낸 거야. 아 불편해. 그래서 봉구 엄마가 에이 모르겠다, 그래 안전벨트를 풀어줄게 하고 탁탁 하고 안전벨트를 풀어준 거야. 그래서 봉구는 처음에 너무 편안하게 가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봉구네 차 앞에 어떤 차가 갑자기 끼익 하고 끼어든 거야. 그래서 봉구 아빠는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푹 밟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고 나서 그때 봉구가 으악 하며 앞으로 튀어나갔지. 그래서 봉구는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어. 쿵. 그래서 봉구가 아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했지. 근데 의사선생님이 말했어. 봉구가 안전벨트를 안 했기 때문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뇌는님에게 피가 가고 있어요. 어떡해. 봉구는 수술을 해야만 했대. 그 다음부터 봉구는 차를 타고 벨트가 불편하더라도 꼭 안전벨트를 해서 더 이상 머리를 다치는 일이 없었대. 다솜이도 안전벨트 불편하다고 풀어달라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풀어달라고 할 거야? 그러다 머리 다치면 어떡하려 그래. 안 돼. 다치면 안 돼. 왜? 도착! 할머니 집에서 재밌게 놀아. 아빠 보고 싶어. 뭐라고? 보고 집?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손 한번 잡아줘. 아빠 집에 가고 싶어. 응? 집에 가고 싶어. 할머니 집에 안 가고? 왜?
할머니 집에 안 가고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줄 텐데.